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두 번째 단어, 광고와 매체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 보시면 설득과 광고라는 거 보이시죠? 그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광고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매체와 글쓰기라는 부분에서는요. 다양한 매체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매체 특성이 쓰기의 내용이나 형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과 밖이 다른 가족이라는 소단원에서는 여기서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그 설득 전략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 열기 부분에 들어가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부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광고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광고의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요거 동그라미 1. 그 다음,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광고의 설득 전략을 일상에서 활용한다면 요게 세 번째. 요게 요 단원에서 배울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 세 가지. 자, 그리고 그다음 문단. 한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글쓰기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중요한 건 나오죠. 매체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다가 묶어서 쓰세요. 매체가 글에 미치는 영향. 매체가 글에 미치는 영향.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쓰기의 내용 형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자, 요거 줄치시고, 요 부분이 뭐냐, 거기 묶어서 역시나. 자,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유의점.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유의점.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만화로 열기는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2-1의 설득과 광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54쪽. 본문을 볼게요. 짜잔, 어디냐. 자, 설득과 광고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거기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거기 정리하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 이거 중요한 거죠. 그치. 거기다 쓰세요. 설득의 목적. 설득의 목적.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가장 효과적인 설득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광고는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인다. 따라서 광고에 나타난 다양한 설득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끊으시고 문단 정리합니다. 광고의 설득 전략 파악의 중요성. 하고 계시죠? 광고의 설득 전략 파악의 중요성.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광고 1이 나와 있죠? 자, 거기 소제목부터 광고의 기능은 뭘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세상에 널리 알림. 여기 보이죠? 요게 광고의 사전적 의미. 광고의 사전적 의미 쓰셨어요? 광고의 사전적 의미.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고는 거책합니다. 정보 제공, 동그라미 1, 설득, 동그라미 2. 두개 묶어서 써야죠. 요게 광고의 기능이에요. 광고의 기능 두 가지. 광고의 기능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광고 1 보이죠? 요 내용은요, 거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광고 1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갈래부터. 갈래 첫 번째, 상업 광고. 상업 광고. 상업 광고고요. 그 다음에 방송 광고라고 해요. 상업 광고, 방송 광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목적은 당연히 뭐야? 제품을 홍보하는 거야. 제품 홍보. 제품 홍보. 제품 홍보. 그 다음, 세 번째, 그 옆에다 쓰세요.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해슈? 내용 및 기획 의도 하고, 거기다 문장 씁시다. 엄마에게 짜지 않은 치즈가, 엄마에게 짜지 않은 치즈가
아이에게는 짤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여기까지 정보 제공이죠. 그치? 엄마에게 짜지 않은 치즈가 아이에게는 짤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 다음, 땡땡은, 이 땡땡이로 나오죠. 여기 보면, 땡땡이로 나오는데, 이 땡땡은 국내에서 최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땡땡이는 국내에서 최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임을 강조해서 소비 촉구. 이거 사라 이 뜻이지. 소비 촉구. 소비 촉구. 아셨죠? 자, 그 다음 장 이제 정리합니다. 자, 광고원에서는요. 자, 11개월의 아이와 30세의 엄마를 기준으로 하루치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을 비교하면서 엄마에게는 짜지 않은 치즈가 아이에게는 짤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고요. 또한 땡땡이가 국내에서 최저 나트륨을 포함하고는 치즈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여기까지는 묶어서 쓰십시오. 광고 1에서 제공하는 정보. 광고 1에서 제공하는 정보. 하셨죠? 자, 이처럼 광고의 첫 번째 기능 나오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광고 1에 정보 제공 기능, 광고 1에 정보 제공 기능, 광고 1에 정보 제공 기능 하셨죠? 자, 그 다음, 광고의 두 번째 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 설득, 이게 두 번째 목적인데, 이 광고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아이에게 짜지 않은 치즈를 먹이고 싶다면 국내에서 최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치즈 땡땡이 구입하라 라고 설득. 됐죠? 거기 묶어서 써야죠. 광고 1에서 설득하는 내용. 광고 1에서 설득하는 내용. 자, 이렇듯 광고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하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광고 1의 설득 기능. 광고 1의 설득 기능. 광고 1의 설득 기능. 했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광고는 사람들이 알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명의 기능도 같고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익힌다는 점에서 설득의 기능도 갖는다. 이두 가지 기능을 설명해 준 거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광고는 설명과 설득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광고는 설명과 설득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자, 그 다음. 광고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자, 거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좀 아까 우리 분류할 때 갈래 체크했었던 상업 광고라는 거랑 공익 광고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두개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쓰시느냐? 목적에 따른 광고의 종류. 목적이 기준인 거지? 그치? 목적에 따른 광고의 종류. 자, 상업 광고라는 건 뭐냐? 여기 나오는 광고 2 보이죠? 상업 광고란, 거기 그 다음부터 줄 쳐서, 특정 기업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의 판매를 촉진해서 이윤을 올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윤을 올리는 게 목적인 광고. 상업 광고 연결해서 묶어 놓으시고. 자, 그럼 공익 광고라는 건 뭐냐? 거기 나와 있는 3처럼 체크하죠? 정책 홍보, 건강, 복지 증진, 교육 환경의 조성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 요게 포인트인 거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애. 자, 각각의 개념 정리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광고 구분. 문단 정리는 광고 구분. 광고 구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빈칸에다가요, 광고 2랑 광고 3 정리 먼저 할게요. 일단 광고 2부터, 광고 2 옆에다가, 얘 아까 뭐라 그랬어? 상업 광고라 그랬죠? 갈래 체크하시고, 상업 광고, 그리고 이걸 인쇄 광고라고 해요. 인쇄. 상업 광고, 인쇄 광고. 그 다음 목적은, 두 번째 목적. 목적은 제품 홍보. 제품 홍보.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거기다 쓰세요. 자동차 이름. 자동차 이름이 카이런이래요. 카이런. 뭐야, 이 차는. 하여튼, 자동차 이름 카이런. 자동차 이름의 끝소리와 유사한. 자동차 이름의 끝소리와 유사한. 런, 런, 런. 여기 보이지, 그치? 자동차 이름의 끝소리와 유사한 런, 런, 런을 반복하여 제시.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름을 각인, 이렇게 여기다 새겨 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운율적 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름을 각인시킴. 하셨죠? 자, 이제 광고 3 정리합니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그치, 갈래가 첫 번째 공익 광고. 그리고 얘도 인쇄 광고. 첫 번째 갈래는요, 공익 광고, 인쇄 광고. 두 번째 목적. 환경 보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그 비닐봉다리 보이지, 그치? 비닐봉대. 어우, 초록색 비닐봉다리야. 특이한데. 자, 요놈이 묻혀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쓰십니다. 내용 및 기획 의도 쓰시고요. 이제 해도 되죠? 자, 땅 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땅 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후세에게 쓰레기가 자라는 땅을 물려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환경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함. 하시어. 땅속에 묻어도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에 후세에게 쓰레기가 자라는 땅을 물려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환경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함. 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요. 자, 두 번째 큰 제목 보이시죠? 광고, 어떻게 설득할까 부분이에요. 자, 광고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거기 보이죠? 동일시하기, 친근감 주기, 감동시키기,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불안감 조성, 운율적 효과 활용하기 등등등 아주 다양한 전략을 활용을 한대요. 자, 여기 묶어서 쓰셔야겠죠? 거기다 쓰세요. 광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득 전략. 광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득 전략. 그리고 여기는 문단 끊으시고 뭐라고 쓰냐? 광고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 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아우, 우리 연하님 나오셨네. 광고 4 보세요. 광고 4. 자, 광고 4에 보시면 거기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추천함으로써 그들을 따라하게끔 하는 동일시 전략. 야, 요게 동일시 전략이구나. 거기 체크하셔야죠. 동일시 전략. 동일시 전략이라는 건 유명이나 연예인, 요런 사람들 나와서 따라하게 만드는 방법. 자, 요게 광고 4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거기에다 쓰세요. 동일시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동일시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그리고 그 옆에 광고 4에 대해서 정리해요. 요거 갈래. 쓸수 있죠? 상업 광고. 그쵸? 얘도 운동하는 광고 하는 거니까 상업 광고고요. 얘는 방송 광고, CF죠? 상업 광고, 방송 광고.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제품 홍보. 목적은 제품 홍보.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됐어요? 이제 쓸게요. 운동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쓰고 있죠? 운동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유명인이 운동화를 신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 촉구. 됐죠? 여기까지 광고사. 자, 그 다음 반면에 하고 광고 얼 광고 오 보이죠? 자, 반면에 앞뒤 대조라는 얘기야. 아시죠? 광고는요,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광고에 등장시키거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설득 전략. 거기다 써야지, 그치? 자, 요거는 친근감 주기.
했어요. 친근감 주기 전략의 방법과 효과. 친근감 주기 전략의 방법과 효과. 자, 이러한 광고 전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의 일상이나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서 광고의 효과를 높인다. 요게 쓰세요. 친근감 주기 전략의 효과. 친근감 주기 전략의 효과. 여기까지 끊으시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 사용된 광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 사용된 광고. 보이죠, 광고? 우리 아들 누구 거? 나 아영이 거. 아유, 아들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 여기 체크. 자,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 사용된 광고하고, 첫 번째, 이제 광고 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요것도 뭐냐? 요것도 상업 광고예요. 체크. 상업 광고. 요것도 상업 광고고, 갈래. 그 다음에 방송 광고. 상업 광고, 방송 광고. 그 다음 목적. 요것도 제품 홍보. 제품 홍보. 제품 홍보.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쓰세요. 자, 자신은 여자친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 하고 쓰시고, 자신은 여자친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 하고, 자, 그 다음 쓰세요. 가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방식 및, 가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 방식 및,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공감과 소통의 유머로, 공감과 소통의 유머로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품 홍보, 간접적으로 제품 홍보 하셨나요? 그다음 이번에는 광고 6으로 넘어가셨어. 자, 광고 6은요, 거기 묶으세요. 자,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내용 전달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대요. 여기 쓰시고. 뭐라고 쓰시느냐 묶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감은, 제품이나, 쓸 때는 서비스예요. 아시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감은 구매 욕으로. 그러니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지. 구매 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했어요? 구매욕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하고, 자, 그리고 거기까지 끊으시서 요거는 감동시키기 전략. 감동시키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감동시키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광고 6. 요거에 대해서 그 옆에 정리합시다. 광고 6은요, 얘도 사실은 상업 광고예요, 갈래. 상업 광고고, 그리고 방송 광고예요. 상업, 방송. 목적 체크하십니다. 목적. 브랜드 홍보. 브랜드 홍보. 브랜드 홍보. 했어요?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땡땡. 내용 및 기획 의도. 보이죠? 잔소리 얘기거든요. 거기다 씁니다.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하시는 흔한 잔소리를 나열하고. 다시,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께서 하시는 흔한 잔소리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잔소리가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운, 그러한 잔소리가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운 원동력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감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원동력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감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브랜드 홍보. 간접적으로 브랜드 홍보. 요게 광고 6이었어요. 자, 마지막. 멋진 아이가 하나 나왔네. 광고 7 보이시죠? 광고 7은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어린아이의 팔을 성인 남성의 팔처럼 표현함으로써 어른들의 거친 운전에 대한 경각심. 이거 보이죠? 자, 요거를 일깨우고, 그리고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싶은, 사실 이게 목적인 거죠? 자, 이런 광고인데요. 이러한 광고는 참신한 느낌을 주어서 보는 이에게, 그걸 보죠? 참신한 느낌을 주어서 보는 이에게 광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 이게 뭐야? 기발한 발상이거든.
거기 묶어서 써요.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전략의 효과.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전략의 효과. 해슈. 자, 그리고 거기까지 끊으세요.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슈. 거기 옆에 광고 7 정리합니다. 얘는 공익 광고예요. 그쵸? 공익 광고고 얘는 인쇄 광고예요. 종류예요. 갈래? 공익 광고, 인쇄 광고. 목적은? 그치. 거친 운전, 경각심. 그렇지. 안전 운전. 체크해줘. 목적은 안전 운전. 그 다음, 세 번째. 안전 운전 쓰셨으면,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했어요? 거의 다 써요. 내용 및 기획 의도. 아버지의 난폭 운전 때문에, 어이, 팔 봐. 장난 아니시. 자, 쓰고 계시죠? 아버지의 난폭 운전 때문에 손잡이를 잡은 아이의 팔이 굵어진다는. 아버지의 난폭 운전 때문에 손잡이를 잡은 아이의 팔이 굵어진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난폭 운전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난폭 운전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계하는 마음이야, 경각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안전운전을 해야 함을, 안전운전을 해야 함을 강조, 안전운전 해야 함을 강조 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이번에는 광고 8. 자, 광고 8은요, 지하철의 노약자석과 일반석이 뒤바뀐 위기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거의 보이죠.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 빨리 아기 낳아라. 요게 이 광고 8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러한 광고의 전략은요, 보이죠.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한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불안감 조성하기 전략의 방법. 불안감 조성하기 전략의 방법 하고 끊으시고, 여기는 불안감 조성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불안감 조성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요그 옆에 광고 8 정리하고 9로 넘어갈게요. 갈래는 얘도 공익 광고겠죠? 갈래 공익 광고고 인쇄 광고. 공익 인쇄. 목적은 좀 아까 했잖아.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장려. 애기 낳아라 이런 거야. 출산 장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씁니다. 내용 및 기획 의도 쓰세요. 지하철의 일반석과 노약자석이 바뀐 상황을 연출해서, 지하철의 일반석과 노약자석이 바뀐 상황을 연출해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출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다시, 지하철의 일반석과 노약자석이 바뀐 상황을 연출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출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괄호에는 광고 9 볼게요. 보이세요? 광고 9? 자, 광고 9와 같이 새로운 음악을 유행시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음악이나 보통 되풀이되는 반복법 같은 걸 사용을 하면 기억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게 귀에 익혀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인 거지, 그치? 자, 이러한 광고 전략은 라디오 광고를 변형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운율적인 효과. 당신은 몇 살입니까? 요게 이제 노래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운율적인 효과 활용하기 전략이, 쓰고 계시죠? 운율적인 효과 활용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운율적 효과
활용하기 전략이 사용된 광고. 당신 몇 살입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노래하고 계시죠? 역시나 광고고 그 옆에다 정리합니다. 갈래는요, 얘도 공익 광고고요. 그리고 얘는 방송 광고예요. 공익 광고, 방송 광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 갈래 쓰셨으면 목적. 요거는 공공예절에 관련돼. 목적은 공공예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해슈? 내용 및 기획 의도. 땡땡 하고 씁니다. 자, 뭐라고 쓰시느냐?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의 멜로디에. 하고 계시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의 멜로디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가사를 붙임으로써.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의 멜로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가사를 붙임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해, 운율적 효과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다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의 멜로디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가사를 붙임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해쉬용.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이외에도 광고의 설득 전략에는요, 웃음 유발하기, 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장시키기, 그리고 비교 대조하기. 여기 보이죠? 거기 웃음 유발하기 같은 경우는요, 거기다 쓰세요. 웃음 유발은 재미있는 상황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쓰고 계세요. 재미있는 상황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의 호기심 유발. 소비자의 호기심 유발 써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장시키기 여기에다가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 됐죠? 전문가 등장하면. 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높임. 그 다음 세 번째, 비교 대조하기에는 쓰시고, 대비되는 대상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대비되는 대상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의도한 내용을 강렬하게 전달. 의도한 내용을 강렬하게 전달. 그리고 거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광고의 여러 가지 설득 전략. 광고의 여러 가지 설득 전략.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제목 보이죠? 광고의 설득 전략은 왜 달라질까라고 돼 있어. 자, 광고에 사용되는 전략은 거의 보이죠? 목적, 매체, 대상, 제작 비용, 기간 등등등. 자, 요거 묶어서 뭐라고 써야 돼? 거의 묶어서 쓰세요. 광고에 사용되는 설득 전략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 주요 요인인 거야. 그치? 광고에 사용되는 설득 전략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 자, 이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그치, 이거 상업 광고. 이런 상업 광고는요,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두죠.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이게 공익 광고죠. 공익 광고 쓰세요. 공익 광고는 공공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요. 자, 또한, 그다음부터 묶어요. 인쇄 광고나 영상 광고는 이미지 중심의 보여주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라디오 광고는 소리나 음악 중심을 들려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쓰셔야죠. 매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짐. 매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짐. 하고 여기까지 끊고, 자, 뭐 쓰시냐. 목적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목적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오, 남자가 나와 있네. 자, 그다음 체크합니다. 주요 소비층에 따라서도 광고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말 보이죠? 자, 그래서 거기 쓰세요. 그래서 주요 소비층의 특징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주요 소비층의 특징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자, 광고 10에서처럼 보이죠?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광고 10에서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우유, 분유, 장난감 광고는요,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며 건강에 이로운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죠, 예. 예시. 예시. 반면에 광고 10일처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서 경외감 아시죠?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런 경외감이나 혹은 동일시 욕구를 아까 연화했던 것처럼 자, 동일시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을 주요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세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하셨어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자, 그리고 광고 10하고 광고 11하고 그 옆에다 정리합니다. 광고 10부터 먼저. 자, 갈래. 얘는 상업 광고죠? 상업 광고고 인쇄 광고예요. 그리고 목적은 제품 홍보겠죠? 제품 홍보, 유기농 우유잖아? 그치? 제품 홍보.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씁시다. 내용 및 기획 의도.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품질과 가격에 부끄러움 없이, 목장에 이름을 걸고 만든, 유기농 우유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구함. 제품 홍보, 소비 촉구. 됐죠? 그 다음 광고 11. 자, 처음에 갈래부터 갈래. 얘는 상업 광고죠? 그리고 얘도 인쇄 광고예요. 상업 광고, 인쇄 광고. 목적은 얘도 역시나 제품 홍보죠. 제품 홍보 쓰시고. 그 다음 내용 및 기획 의도. 세 번째 내용 및 기획 의도 정리합니다. 멋진 남자 나와 있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고자 하는 옷을 입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고자 하는 옷을 입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별론데. 지금 어쨌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를 따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패. 자, 그를 따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품 홍보, 소비 촉구. 보셨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죠. 자,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과, 다시. 작품을 제작하는 비용과 기간도 광고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했었죠. 예를 들어 제작 비용이 충분하다면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해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왠지 가슴 아프다. 자, 그렇지 않다면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등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요거는 제작 비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제작 비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광고 전략 하셨어요? 자, 이제까지 설명한 건다 끝났고요. 자, 봅니다. 이제 마무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 요약한다는 얘기예요. 광고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광고가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적이나 매체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듯이 설득을 요구하는 일상에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설득 전략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설득을 요구하는 상황일 때 이런 전략을 활용한다면 되게 효과적일 거다. 뭐그 얘기예요. 별거 없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쓰세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뭐 나올지는 뻔히 보이죠? 광고 내용들 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설득 전략이랑, 설득 전략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들이랑, 그 다음에 실제 나와 있는 공익 광고들을 묶어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매체와 글쓰기 정리합시다. 교과서 페이지, 아이고, 이거. 헐. 교과서 페이지는 61쪽이네요. 볼게요. 앞에 나온 광고 1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의 두 가지 기능인데, 뭐 이건 아시죠? 이게 뭐야? 그치. 여기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얘는 구입해라라는 설득.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주 쉽게 끝났어. 자, 2-1. 광고의 설득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정리해놓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동일시하기. 두 번째, 친근감 주기. 세 번째, 감동시키기. 네 번째,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다섯 번째, 불안감 조성. 불안감 조성하기. 그 다음, 운율적 효과 활용하기. 그 다음, 웃음 유발하기. 그 다음, 제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장시키기. 그리고 마지막, 비교 대조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그 아홉 개 중에 그 운율적 효과 활용하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실제로 구체적인 광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전략이었고요. 나머지 세 개, 맨 뒤에 거, 웃음 유발, 전문가 등장, 비교 대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했죠. 총 아홉 가지 전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광고의 설득 전략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들, 요건 잘 기억하셔야죠. 광고의 목적, 매체, 대상, 제작 비용, 제작 기간 등등.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됐어요? 정리됐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얜또 뭐니? 보가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두 광고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광고 12, 광고 1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고 둘다 보면요. 둘다 거기 아래 정리하게 돼 있네요. 광고의 종류 보시면 둘다 공익 광고. 공익 광고고요. 메시지는 헌혈하자야. 헌혈. 헌혈을 하자. 헌혈을 하자. 됐어요? 헌혈을 하자. 근데 그 내용이 약간 그 설득 전략이 다르죠. 그래서요, 광고 12부터 먼저 갈래 씁시다. 광고 12 갈래. 첫 번째 공익 광고고. 맞죠? 그 다음에 인쇄 광고예요. 공익 광고, 인쇄 광고. 자, 두 번째 목적 쓰세요. 공중 보건, 복지. 공중 보건. 그리고 복지하고 화살표 헌혈 됐어요? 요거는 광고 13도 똑같아요. 그래서 광고 13도요. 갈래는 같이 옆에다 써놔요. 갈래 공익 광고고 인쇄 광고. 그 다음에 목적도 공중 보건 복지 그리고 거기에다 화살표하고 헌혈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광고 12부터 내용 및 기획 의도. 내용 및 기획 의도 했나요? 내용 및 기획 의도. 아우, 이게 언제 쪽 사진들이야. 자, 세 번째 씁니다. 헌혈시, 헌혈할 때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다소 과장되고 유쾌하게 표현함으로써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다소 과장되고 유쾌하게 표현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여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여 이웃 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마련하고자 함.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 13의 내용 및 기획 의도. 요번에 세 번째 거. 광고 13의 내용 및 기획 의도. 자, 쓰세요. 혈액주머니를요, 부메랑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보이시죠? 그림. 자, 여기. 여기 보이지? 부메랑. 자, 내용 및 기획 의도. 혈액주머니를 부메랑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부메랑 어휘다. 부메랑 모양으로 표현함으로써 헌혈은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헌혈은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게 혼란데? 그치?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마련하고자 함.
자,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이번에는 과를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두 광고에서 각각 어떤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느냐? 설득 전략이 다르죠. 첫 번째는 12번. 얘는 동일시하기고요. 그렇죠? 13은 그렇지. 기발한 발상으로 쓰고 계시죠?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그래서 광고 12는 동일시하기, 광고 13은 기발한 발상으로 강한 인상 남기기 하셨어요? 자, 그 아래 분석의 근거 씁니다. 광고 12부터.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유쾌하게 보여줌으로써, 유쾌하게 보여줌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을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앞에 쓴 거랑 비슷하죠? 헌혈시 주사바늘에 찔리는 순간의 표정을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 유쾌하게 보여줌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을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 다음, 그 옆에 광고 13의 분석의 근거 체크하죠. 헌혈하는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헌혈하는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의 헌혈로 수혜를, 수혜는 수혜, 여의야, 수혜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수혜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혈액주머니를 부메랑 모양으로 만듦, 만듦할 때 리을미음. 다시, 헌혈하는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의 헌혈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음을, 나도 이득 본단 얘기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혈액주머니를 부메랑 모양으로 만듦 하셨죠? 3번 같은 경우는 두 광고 중에서 어떤 광고가 더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인데, 이거는 뭐 본인이 쓰는 거니까 알아서 쓰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내용을 간단히 좀 보면, 상황이 서양이 입장에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엄마를 설득하는 말하기 하는 거거든. 음악 학원 다니면서 기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공부할 시간 빼앗기니까 졸업하고 배워라. 뭐 이렇게 내용인 거고요. 이 중에서 그 아래 설득 전략 선택하는 건데,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쓰게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비교, 대조하기, 뭐 요것만 하나 더 써두시고, 요기에서 말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수행으로 시키지 않을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2-1의 설득과 광고는 여기까지였어요.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 매체와 글쓰기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어요.